심판이 있다는 건 뭐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시험은 공부 안 한 사람에게는 공포의 시간 되지만 공부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비고사 보기 전에, 학력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심판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리는 구원인 거예요. 부모가 매를 든다는 것은 매를 때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측량한다, 헤아린다는 것은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여 정죄하여 나의 복음을 틀어막고 나의 진리를 모르지만 너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다면 내가 너희의 헤아림으로, 나의 헤아림으로 너희를 돕겠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